알겠습니다. 자, 뜯어서. 자, 아, 은하 씨가 고른 엄마의 손맛. 과연 엄마의 손맛이 맞을지. 자, 이것도 실패하면 또 50만 원의 차감이 되는 거니까. 아, 네, 벌어주세요. 아, 자, 알겠다. 아, 이거 50만 원이야? 무섭다.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 하나, 둘, 셋! 공개! 아! 미연 씨가 여기서 뭐 마시는 거 같지?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게 미연 씨 문제고. 미연 씨 봐. 정말 목숨 걸고 드세요 진짜로. 아 진짜. 그냥 사실 이거는 고사리는 나도 헷갈린다. 솔직히. 어머니 사 좀 주워줘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머니 드셔도 되는데. 아, 간 안 봐서 모른다. 느낌이 와요? 너무 짜요. 이건 너무 짜고. 너무 짜고요. 이건 지금 또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모르겠다. 진짜? 그래 나도 이 고사리 나도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헷갈린다. 헷갈려. 진짜 둘다 미쳐 버리겠다. 자 이제 우리 주물러. 아 자 주물러. 어떻게 비주얼이 지금 저렇게 차이가 났지? 당황스럽다. 모든 사람 널 보고 있어. 같은 곡. 같은 곡이야. 무슨 눈이 연거 같아. 자 일단 알겠어요. 유리 씨 뭘 알겠어? 어떤 걸로 하죠? 일단 헷갈리잖아요. 난 이거 이 돼지 주물럭으로 주물럭으로? 그냥 자 일단 어머니 손맛이 것 같은 요리는 어떤 거죠? 신중하게 저는 생각해라. 어머니가 저는 오른쪽이요. 아 어머니 생기야 여튼 거. 자 이유는 어떻게 생각 뭐라고 생각해요? 왜? 우선 이거 먹었을 때 네. 고기 맛이 덜 나요. 너무 그 조미료나 그런 것들을 너무 대량으로 한 것 같고요. 대량으로 썼다. 네. 조미료는 없나요? 그렇죠. 이건 육안으로 봐도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그 돼지 주물럭에 그러니까 비주얼부터 일단 틀리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고사리, 고사리. 저 아닌가 보다. 고사리로 엄마가 탐색했다. 자, 볼까요? 자, 일단, 자, 이거 좀 줘봐. 누님 생각도 저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누님은 뭐야? 아니면 뭐야? 보나 씨는 그럼 이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전 이거. 네, 저도 이거. 이거? 네, 저 느낌이 이건데. 누나들과는 상반된. 상반된. 바꿀게 드려요? 자, 드릴까요? 드릴까요? 근데 자신의 의견을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 아, 저는 제 의견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죽느냐, 살았냐, 죽었다. 죽느냐, 살았냐. 죽었다, 살았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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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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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스타일이 저 제가 평소에 하면서 너무 비슷해요. 막 그냥 간도 안 먹고 막 그래서 일부러 저도 스타일이야.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찌르는데 비주얼 보고 깜짝 놀랐잖아. 나는 어제 혜성인 줄 알았어. 나도야. 와 어떻게 세 분 어쨌든 지금 다 맞췄어요. 빼주시고요. 지금 다 맞췄잖아요. 엄마. 아 얘네들 잘났어. 지금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원래 이게 내려가거든요. 틀리면 어머니 여행 갈 수 있어요. 아짜 아짜. 진짜 어려운 게 자 현재 이제 300만 원 아직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이제 고사를 해야 되는데 응. 이 고사리는 세 분이 의논을 좀 해서 난 자신 없어 난 하는 거야. 맞아. 자신이 없을 정도예요? 네, 저는 진짜 너무 똑같아요. 아니 난 사실 나도 봐도 몰라 이거. 어머니가 봐도 몰라. 이걸 맞추면 사실 나는 간을 안 보니까 내가 간을 봤으면 내가 먹어보고 아 이게 내 거다 이럴 텐데 진짜 모르겠어. 모르겠어. 진짜.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네, 얘기를 안 해주세요. 자 일단 세 분 중에 누가 할 건지 결정을 좀 해주세요. 아니, 어머니도 모를 것 같아. 근데 이 고사리를 아니 난 사실 모르겠어. 네, 어머니. 아 고사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가 만들었겠지 다 이제 나. 그렇죠. 씨가 저희는 멤버면 요리를 못하고 멤버들을 처음 해봤어요. 요리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잘 못하는 친구인데 제가 세상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요리 그리고 둘리. 아 그래서 아까 계속 옆에서
고사리 맛 똑같아? 진짜 똑같아? 진짜 맛있어? 이게 말씀해 주시니까 괜히 힘이 나서. 자, 세 분 중에 도전하실 분 누구? 도전 시켜서.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씨. 우선 씨가 도전을 하겠습니다. 와, 이게 진짜 떨어지다. 나 진짜 맞췄어. 야, 이것까지 맞추면 와, 상금이 네. 엄청나게. 차감이 없어요. 저 200 먹고 들어갔네. 그렇죠. 아휴, 내 자식을 잘 낳았구나. 초반에 긴장하셨는데 지금 많이 얼굴이 화색이 도셨어, 지금. 못 맞췄어, 봐. 얼마나 이거 얼굴이 됐죠. 자, 결정하셨나요? 네. 어떤 걸로 하실까요? 저희 엄마의 보살이는 네. 바로 이 고사리. 이 고사리?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봐도 이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까지 맞추면 정말 나도 아까 네. 진짜 대박인데요. 자, 긴장돼. 엄마의 긴장돼. 자, 아니 나까지 몰라가지고 벌써 시간이 좋은 것이냐. 내가 알려줬지. 양념을 많이 넣어야 무조건 맛있다고. 일단 고나 씨가 이건 비리다고 하는 음식은 전진 씨의 요리로 진짜 너무 맛있다. 비리고 맛이 없다라고 하면 비리고 맛이 바로 전진 씨 요리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메인 코스 요리를 제외한 나머지 네 음식 다 맞추셨고요. 네. 네 개를 맞추셨기 때문에 200만 원은 딱 일단 뭐 네. 확보가 된 상태고 네. 이제 마지막 네. 메인 삐지는데요. 자, 솔직하게 말해. 100만 원짜리 메인. 메인 요리, 자. 와, 100만 원짜리. 나와주세요. 아, 나 이거. 와, 걱정돼. 아, 나는 이렇게 양장게다. 이거 진짜 잘했어요.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자. 이 양장게장은 우리 앤디 씨가 이제 했거든요. 아, 나는 이제 알겠어. 나도 알겠다. 나도 알 것 같아. 응. 왠지 나도 알 것 같아. 자,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아니, 근데 맛은 있어. 자, 일단 맛은 맞으니까 일단 양장게장에 도전하실 분은 누가 하실 건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미르 씨가. 네. 가장 중요한 게 100만 원이 걸린 메인 요리이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아들, 내가 널 낳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 와, 부담되겠다. 부담되겠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딱 봐도 비주얼로? 네네네. 비주얼로는 엄마가, 이거예요. 엄마가 준 거? 왜냐면 제가 엄마한테 한번 그 국물이 별로 없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쵸?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바꿨을 수도 있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저희가 싫어하네 그러면서? 아침에 먹었을 때 국물이 좀 흥건히 있었는데. 아니 우리 엄마는 이러지 않아. 우리 엄마 다 우리 엄마 다른 거 같아. 네, 아니, 근데 이것만 먹으면 짤 텐데. 아니, 간이 속에 많이 안 들어서 그게 짜진 않을 거야. 어차피 이 꽃게도 똑같은 걸 쓴 거기 때문에 이 맛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고기를 넣는 건가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이런 표정이었어요. 사실 먹을 만은 하네 뭐 이런 분위기. 오, 맛있겠다. 이것도 신가요? 둘 다 아닌데? 아니 우리 제가 드셔보세요 한번. 계속 네. 유심히 봤거든요 그 넣는 거를. 그래서 딱지 네. 정말 제가 그 다 적어놨어요 메모지에다가. 저 맛은 어느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먹었을 때.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은데요. 네. 너무 매워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맵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매운 거 별로 뭐 맛은 하신 것 같아요. 네. 맛은 이게 있는데 이게 엄마 거다. 일단은 정할게요. 일단 어머니의 손맛이 생각되는 것을 일단 짚어주세요. 네. 잘했다, 근데. 아. 저는 엄마의 맛은 이걸로 결정을 일단 하셨고요. 네. 아, 역시 이 어머니.
콩맛. 진짜. 아니 뭐가 왜 그러니? 자, 저희도 작가 일단 조금씩만. 아니 똑같이 만들었는데. 도전하신 거죠? 네. 아, 아, 나는 진짜, 난 진짜 모르겠는데 맛은? 진짜 모르겠다. 응, 맛은 진짜 모르겠어. 자, 전 이거예요. 이거 맞,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 이거 설마 맞추면? 이걸 만약에 맞추면 이제 한 번도 안 틀리는 거예요. 저 이걸 골랐어. 작가님들이 이게 첫 방송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저희가 선정이고요. 이거 저희 또 회의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아, 일단 양장게장이죠. 미리 씨가 그런 아, 맞아 맞는 것 같아. 과연 이 맛이 엄마의 손맛일지 아니면 신화의 손맛일지. 하나, 둘. 아 무서워. 잠깐. 20초에?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하나, 둘. 미리 씨. 아니요 아니요. 바꿀게 드릴까요? 안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이거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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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풀렸어. 우리 놀이 다. 잘 만들었는데 저희도 다 진짜 똑같지만 진짜 하루도 이 어머니 듬뿍듬뿍 이 왕 이 왕창왕창을 너무 못 따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눈대중인 그치. 눈대중으로 엄마의 손맛을 네. 재현하는지 아무리 같은 재료 써도 쉽지가 않네요. 아 진짜 느꼈어요. 처음 해갖고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 아, 진짜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나도 헷갈릴 정도였어. 네. 어머니는 저렇게 지금 저희 칭찬을 하시잖아요. 저러면서 지금 머릿속 한 켠에는 지금 여행까지.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사랑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미리 씨 가족이 그 획득한 성금은 총 300만 원. 오, 예. 저희는 회의를 한번. 뭔가 대책을 해야 겠다.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 하나 틀릴걸. 그럼. 아니, 괜찮아요. 되게 못 대본도 좋아요. 다 맞추셨으니까 그동안 어머니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옆에 계시긴 해도. 예,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맨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음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 음식 맛있다 그러면 이게 한 몇 달 동안 그 음식을 드시는데 새로운 음식 어머니 우리 어머니 잘하시니까 네,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고 저희 많이 많이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야, 우리 오늘 또 일단 맛있는 음식 너무 고맙고요. 상금 타서 좀 걱정이긴 한데 걱정? 나가도록 전화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하진이 항상 반찬을 골고루 챙겨주시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애교가 있다. 또 우리 어머니도 어떠셨어요? 우리 애들한테 막 잘해준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자기네들이 진짜 항상 나 생각하고 아플까 봐 막 걱정하고 너무 고맙지. 난 네. 너무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니네들한테 다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도 그냥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꿈을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항상 고마워. 항상 고마워서 더 이상 말을 못 드리고 정말 어머니가 너무 자식들한테 자기들 너무 고마워하시고 네. 오늘따라 엄마가 더 많이 포커스터집니다. 우리 신화 멤버 여러분도 네. 끝나고 우리 부모님께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도 저희 신화는 어머니 야 이거 따라 저의 신화는 어머니의 손맛처럼 아주 따뜻한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화였습니다! 접해요? 먼저 앞서가지 마세요. 예. 어휴, 결혼했어요? 아,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어, 너무 잘한다. 예, 뭐 봐. 세상이 짱 비슷해요. 자기가 못 맞추면 돈을 내야지. 바쁘시겠습니까?
바꾸고 바꾸고 바꾸신다고요?